우리는 오감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감에 감사한다. 우리 감각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감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다섯 개구나.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또 하나의 식스 센스가 바로 육감. 육감하고 있네. 네. 그렇죠. 육감. 네. 오감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죠. 늘 감사하죠. 사실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하나만 뭔가 우리가 뭐 중간에 뭐 약간 살짝 고장이 나고 엄청 불편하잖아요. 엄청 불편하죠. 감격을 해서 코가 막힌다거나 아~ 갑자기 막 무슨 이런 귀에 뭐 약간 뭐 문제 생겨가지고 막 이명 들린다고. 아~ 저 이명 약간 있거든요 여기. 미칠 것 같아요. 이명 올 때 진짜 너무 싫지. 힘들어. 막 이게 음악 저거 듣고 있을 때 이걸 막 분석을 해야 될 때 한쪽이 안 들려. 아 맞아. 엄청 진짜 난다고.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막 눈병 나갖고 막 잘 안 보이고 막 이럴 때도. 그거 뭐냐 이제. 비지, 콩비지 먹다가 이렇게 입에 넣는데 돼가지고 맛 안 느껴져. 그다음부터 맛이 안 느껴져. 이게 무슨 맛이야? 내가 고물을 씹는 건가? 고기를 먹는 건가? 그렇죠. 맛이 느껴지는데 오감에 되게 그렇죠. 감사를 해야 한다. 평소에 이제 고장이 나지 않을 땐 진짜 잘 못 느끼는 것들인데 감사함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고장이 나 봐야 알지. 고장이 나 봐야 알지. 사람은 잃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잘하라고. 짜증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감. 그래서 오늘 오시리즈 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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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2020 522. 522. 522 노래입니다. 테일러 저희가 5 시리즈를 예전에 두 개를 했었는데 최근에 514C를 했었고요. 514C. 네, 그다음에 5172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52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514C는 8.5. 이게 약간 좀 그 사운드가 좀 시크했나 봐요, 느낌이. 명호 씨가 경상도 남자는 차갑지 않다. 저는 오다 주운 사운드. 오다 주웠다 이거 있죠. 네. 오다 주웠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오다 줬다. 오다 줬다. 자, 그 다음 5172는 9.0, 9.0이 나왔네요. 이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무궁무진한 마호가니의 세계. 이렇게 해서 9.0. 마호가니 좋았나 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트로피컬 마호가니로만 이제 만들어진 그 모델인데 512프렛 모델입니다. 12프렛. 이게 CCM 기타리스트 있어요. CCM 기타리스트. CCM의 독보적인 아티스트 크리스 탐린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선택한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랜드 콘서트 12프렛 접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장력이 좀 낮고 좀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469만원, Made in USA, 전장은 97.5cm, 일반 다른 그 GC 모델들에 비해서 약 5cm가량 짧습니다. 작죠? 무게는 1.88kg고요. 두께는 103mm, 그리고 7프렛 뒷둘레가 74mm입니다. 이 9프렛 뒷둘레를 못 재죠. 12에서 만나서.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트로피컬 마호가니 브레이싱 상판입니다. 축구판 역시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고요. 핀시는 바디가 글로스, 넥이 사틴입니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전부 다 마호가니예요. 그 다음 헤드머신은 테일러 슬랫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 미카르타 세드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 44.45mm에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31.825mm, 그리고 18프렛까지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럭. 1, 2, 4, 5. 이게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그 밑에 그 찬송가 뭐 같다고 달린 게 그거구나. 아, 우리 흥영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를 보네. 아, 사운드 좋다. 사운드가 되게 뭐랄까. 아, 그러네. CCM 기타리스트가 선택할 만한 그래서, 이유가 있네. 그래서 교회 오빠 사운드 나네. 네. 진짜 약간 착하고 야들야들 착하고 진짜 평화로운 사운드 나요. 그래서 마호가니의 그런 어떤 목가적이고 자연적인 분위기가 그 평화로움에 일조를 한다.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마호가니가 이제 비싸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시골 같고 그런 농장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렇지. 근교 사운드 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 신도시 삼기 신도시 같은 느낌. 그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 되게 그 도회적인 느낌도 공존을 하면서 엄청 녹지도 많이 펼쳐져 있고 맞아요, 잘 정리 맞아요, 정돈된 맞아요. 그런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나요. 약간 그 해변가에 지어진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에요. 그림 같은 집 느낌. 네. 네, 그러면 핑거 또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진짜 평화로워. 뭔가 엄청 편하잖아요. 진짜로. 예. 네. 되게 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뭐랄까 차분하고 맞아요. 사람이 되게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정말 평안한 그런. 전도사님 사운드. 그런 사운드 있잖아. 왜 노래하기 전에 한 마디 전에 말해주는 사운드. 자, 응원해주시면 저 맞아. 그 가사 먼저 얘기해줘. 나 그 스킬이 나는 교육과정 보면 그 너무 재밌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전도사님 사운드. 좋네요. 자, 요거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도 이 톤이 똑같이 나오려나? 아,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테일러의 약간 그 깡깡거리는 게 조금 없으면 좋지 않을까. 가볼게요. 오, 앰프 좋다. 앰프가 진짜 좋은데? 앰프가 너무 평화로워. 좋은데? 저는 은혜로운 사운드.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테일러 약간 그 뾰족한 그 미들 하이 대역의 그 정체성 같은 그 사운드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1-4에서 위주로 나는 것 같아. 그랜드 오디토리움 사운드였던 거야 그게. 그런가 보다. 지금 콘서트로 오니까 그 사운드가 지금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거든요. 안 나요. 네. 되게 다 이렇게 약간 정리정돈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다 같이 튀어 올라와 있거나 지금 저 우리 로즈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4 모델은 지금 굉장히 다 밝아가지고 맞아요. 얘 하나만 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같이 맞아요. 이렇게 화사하고 지금 3과 5 같은 경우에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안 보이게 다 착 내려가 그렇지. 있는 느낌. 평화롭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4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사운드에 좀 익숙해져서 그게 약간 정체성 같이 들렸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314 뭐 우리가 뭐 414 뭐 그렇죠. 814 914 이런 사운드들 전부 다 약간 요 미들 하이가 있었는데 예, 맞아요. 이 여기 이 사운드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느껴집니다. 맞아요.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않아요? 엄청 울림이 의외로 되게 풍성해요. 아, 엄청 편하네.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다른 모델들이랑 똑같이 631.825mm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스케일 길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프렛 수만. 프렛이 다른 게 이제 20프렛까지 있으면 18프렛까지 있고 머리가 큰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네. 그냥 이 스케일 길이 똑같은 거예요. 스케일 길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울림을 손해 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 약간 그냥 연주감만 조금 더 컴팩트해졌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림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평화롭고 평화롭고 차분한 사운드 매력적입니다. 마호가니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네, 요거는 흑조. 흑조.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되게 편안하네요. 정말. 어, 어. 차분해져. 어. 흑조도 마치 CCM처럼 들리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은혜로운 사운드 오이. 진짜 CCM 아티스트가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알겠는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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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씨부터 한 줄 표현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약간 은혜로운 사운드 그리고 약간 자연 친화적인 사운드 그런 사운드여서 산속의 기도원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산속의 기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호가니의 매력을 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또 이제 CCM적인 홀리함도 갖고 있고 그래서 마호가니 전도사. 어허 마호가니 전도사. 네. 469만원 가격은 네. 사실 꽤 비싼 편이기는 하죠. 싼 편은 아니죠. 네 점수 몇 대 몇? 85. 85에서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수를 맞아요, 가져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나머지 그 예전에 했던 5모델들도 다 약간 8.5 맞아요. 이 정도의 점수가 딱 그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음 시간 바로 8로 갑니다. 812. 812. 이게 조금 바뀌지 않을까? 네, 540. 지금까지랑 좀 사운드가 그렇죠. 네. 달라져야죠. 89면은 네, 좋아야지. 89는 좋아야죠. 조금 좋아야지. 자, 그렇습니다. 12프렛 52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8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